유하! 자, 오늘의 먹방은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습니다. 바로 베이컨 김치 볶음밥이고요. 가격은 9,000원. 그리고 만두. 그리고 서비스로 소세지, 고객님을 위한 서비스, 그리고 국물. 이건 뭐 약간 우동 국물 그런 거겠죠? 폭풍 식사 좀 할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아, 방자 괜찮아. 일단 만두부터 먹자. 샐러드. 소세지. 동그랗게 됐네요. 베이컨 김치 볶음밥. 이거 우동이네. 면을 이렇게 넣으라는 거지, 맞지? 좋겠다. 야, 이번에 김치에 들어갔어.
맛있어. 오랑땡. 했는데 쌌어요. 제 착기라서 땜도 할 거예요. 콩. 사람이 콩을 많이 먹어줘야 돼. 건강해요. 이면 먹방하고 네, 해드릴게요. 잘 나오네 여기. 자주 먹어야겠다. 진짜 배고팠어. 나 너무 배고파갖고 미치는 줄 알았어. 게임을 못 하겠더라. 역시 사람은 밥을 먹고 해야 돼. 맞지? 굿. 카드라이더가 카페치 하더니 진짜 갓겜 낸 듯. 인정. 어우씨, 만두가 달라붙었어. 형 밥 먹는 거 보고 나니까 더 배고파져서 도시락 시켰다고. 잘했습니다.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건데, 맞지?
맛있어.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지금 6시 10분이잖아요 여러분들. 아침 식사할 때 됐어요. 네. 저도 되게 늦게 지금 저녁이에요. 어떻게 보면 저녁, 저녁인데 아 나도 되게 밥을 늦게 먹는 거야 지금. 진짜 배고플 때는 이거 꽃배기 하나 시켜갖고 먹어도 되겠다. 근데 이제 12,000원 맞춰라 해가지고 만두도 추가했어요. 그러니까 배달이 최소 금액이 12,000원이더라고. 이제 이건 다 먹었어. 아, 다 먹었어, 이제. 딱 만두 하나만 더 먹자. 만두 딱 하나만 더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. 생각보다 밥이 양이 많네. 여기 저희 동네 근처요.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!